송이 언니한테 어머니한테 연락 온게 아니고송이언니가카드사에전화를해서그전화번호를다찾아내가지고전화를한거래이게그우리가계속이제먹튀한사람들이어떻게됐냐면나는근데아직까지도조금말이안되는게뭐냐면우리가계속여자3명이술을마시고먹튀를했어여자3명이이제술을마시고먹튀를했는데그와중에술을존나게이렇게퍼부어라마셔라먹더니나갈때는또조용히나가근데이제내가이렇게하이라이트를올렸잖아하이라이트를올렸는데그때까지만해도연락이없었어근데이제금요일날이렇게가게에있다가경찰분이오셔가지고막이렇게진술서를쓰고있는데송이언니한테연락이온거야송이언니한테연락이왔는데어떤분이연락이왔냐면그세명중에먹튀한사람그셋중에부모그어한명의어머니한테전화가왔어셋중에이제그세명중에한명의어머니지어머니한테전화가왔는데자기딸이상을당했대그러니까누가돌아가셨다는말이지상을당했대상을당해가지고너무경황이없어가지고계산을못하고갔다는거야근데나는너무앞뒤가안맞는게 CCTV만 봐도상당한사람이아니야상당한사람이아니고그냥조용히나가조용히나가는데상을당해서너무경황이없어서계산을못했다는거야그러더니돈을보내주겠대근데돈을보내주겠다는데경찰이신고하기도애매하잖아경찰분한테얘기를해도이미돈을보내주겠다는데또접수하기도그렇고일단술을먹튀한건왜먹튀했는지는모르겠지만안걸릴거라고생각을했는지아니면우리가게에 CCTV 가없다고생각을한건지우리가게 CCTV 화질이진짜좋아화질이졸라좋아그래서경찰분도놀라시더라화질이어떻게이렇게좋을수가있냐고그래서일단뭐경찰에못넘겼죠이미뭐돈을준다고했으니까그래서돈을받았고어머니한테연락온게아니고정정송이언니한테어머니한테연락온게아니고송이언니가카드사에전화를해서그전화번호를다찾아내가지고전화를한거래나는송이언니한테어머니한테전화왔다고만들어서난당연히어머니가우리홈페이지에있는번호를보고전화를했는줄알았거든근데그게아니고송이언니가카드사에전화를해서그전화번호를다찾아내서전화를한거야난근데또여기서이해가안가네근데언니카드사에전화해가지고왜전화를해서돈을받은거야어잠깐만어한도초과를두번했잖아어그러니까번호가앞에내자리뒤에내자리가뜨더라고어근데포스기에전화를했지이시간대이거한도초과뜬게있다이거어떻게해야되냐이렇게하니까카드사에전화를해보래어우리가가맹점이잖아어내가이런카드번호앞뒤이렇게해서시간대내가다뒤졌잖아그 CCTV 보고이시간대이사람들이돈을안내고갔다연락처를줄수있냐하니까자기들이연락처를줄수없고자기들이상황을설명할게자기들이연락을해본대그러니까연락을한거겠지근데내가4시반까지전화안오면은경찰에넘길수밖에없다이렇게했지그러니까는어머니가전화왔어왔더니아버님이상황을당했대자기그남편이그아이의아빠가근데그렇게술을마시고태연하게걸어가몰라그다음날나타났는데몰라나는이제뭐그렇게뭐했다하니까뭐어쩔수가없어요알겠다했지근데왜경찰에신고는안했어돈을받아가지고그리고또상당했다하니까그냥뭐그냥알겠다했지아어주희야아성아그게언니한테전화온게아니고언니가전화를한거야그래나그날진짜한5시간동안 CCTV 랑카드사전화도줄을뻔했다니까찾아낸다고나는 이걸어떻게알고있었냐면내가이제그여자애들이먹튀한날은내가출근을안했어내가이제그날쉬는날이었단말이야그래가지고난이걸어떻게들었냐면얘네를이제경찰에신고한다고내가이제금요일날출근을했는데경찰분이오셨어경찰분이오셨는데송이언니가
연락이 왔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락이 왔어?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상을 당해서 뭐 이렇게 그때 경황이 없어서 돈을 못 내고 갔대. 그래가지고 아 그냥 뭐 돈 주기로 했냐고 뭐 그래가지고 난 이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송이 언니가 나는 그때 현장에 없었어. 송이 언니가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다 전화를 돌리고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네. 근데 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상은 그 다음날 당했고 그 전날 술 마신 건 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냐 이거야. 근데 뭐 거짓말 같아도 뭐 어쩔 거야. 이미 돈 받고 끝내줬는데. 근데 나도 어머니랑 통화해도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돈은 보내준다 하지. 상당했다 하지. 거기다가 또 경찰에 신고한다 그랬봐. 그것도 히트 사건이지 뭐. 이미 돈을 안 준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우리는 그렇다 치고 경찰분들이 고생하신 거지 뭐.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